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예. 짚어볼 텐데 먼저 미국의 7월 민간 고용 발표가 됐군요. 네. 33만 명? 이게 예상보다 엄청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 고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제 발표된 보고서의 풀네임이 이겁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고용에 대한 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통계청이라든지 뭐 고용노동부란 이런 게 발표하고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발표하는데 네. 민간 고용이라 그러면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인데 ADP라는 게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게 민간 회사예요. 이거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월급 주려면 그 월급에 뭐 세금 떼고 뭐 또 건강보험료 떼고 뭐 복잡하거든. 네. 그래서 그 외부에 위탁을 줘요. 미국 기업들이. 아, 알아서 좀 계산 좀 해달라. 그 회사예요, 이게. 계산해 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미국 기업의 한 20% 정도가 여기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 이게 엄청난 기업의 고용 데이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언젠가부터 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해 드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정평이 있는 보고서가 된 겁니다. 네. 민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ADP 전미 고용 보고서다.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이틀 먼저 발표를 해요. 미국의 고용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이틀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식적인 발표 전에 뭔가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6일 날 노동부가 발표를 한다고. 아, 그럼 아직은 공식 발표는 아니네,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 대체로? 네. 그렇지. 20% 이상의 그 실질적인 고용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장 전망치가 한 65만 명 늘 거다. 이렇게 본 거고. 네. 지난달에 68만 명이 늘었는데, 어라? 이게 33만 명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브렉다운에서 보니까 레저 접대업은 13만 9천 명 괜찮았고 교육보건업 6만 4천 명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제조업이 불과 8천 개 늘은 거예요. 안 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제조업 사이드의 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실업수당을 더 주는 게 이제 8월까지 종료되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없어지니까 네네. 이제 막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대체로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할 거냐 또 긴축 모드가 어떻게 전환될 거냐를 볼 때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건 고용입니다. 이제 듀얼 만데이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인데 물가만 봤으면 벌써 제가 볼 땐 테이퍼링하고 뭐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언젠가부터. 그죠? 워낙 많이 이제 물가 물론 기저효과 감안해서 오르는 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끝까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 모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추면서 시장을 진무하고 있는 논리의 근거가 이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신규 수업 청구자 수가 나오고 또 모레는 이제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비농업 이제 신규 고용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 과연 8월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듯이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을 내고 네. 신호탄을 낼 것인가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GM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도 보니까 마감이 8.91% 빠지면서 끝났어요. GM이 한참 좋았잖아요. 한참 좋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량 리콜에 대한 뭐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제조업 쪽이 안 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GM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조업 대표 아닙니까? 대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GM이 특이한 거는 GM 포드 뭐 예를 들면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중요한 게 그 디트로이트라든지 저도 이제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그 디트로이트 주변의 미국 소도시들 네. 그리고 강 건너 이제
캐나다의 뭐 윈저 같은 도시들 바로 디트로이트 강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확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좋다. 그런데 이제 발목을 잡은 게 핵심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실적이 안 좋고 뭐 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 내지는 전반적인 제조업 쪽에 고용을 위축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내일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고용의 지표는 사실 이게 그럼 이게 완전히 그러면 이건 악재냐? 그래서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다우지수하고 S&P가 내렸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또 연준의 공식적인 2인자가 클라리다 부의장이거든요. 네. 이제 바이스 체어죠. 이 클라리다 부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과는 달리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고 사실 연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작년 8월에 했던 평균 물가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평균 물가제로 뭡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갑자기 기저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폭등하더라도 평균으로 봐서 2% 그렇죠. 타겟을 네. 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2022년까지 그 평균 물가제를 물가가 올라가길 거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2022년 말까지는 충족이 돼서 금리 인상의 요건이 충족되니까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할 거다 이건데 어디라고 딱 방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22년 말까지 충족되면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23년? 2023년인데 네. 초라는 의미로 아 23년 말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봤던 2023년 중하반기에서 클라리다 부의장의 얘기는 2023년 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고용 지표로만 보면 긴축이라든지 이런 게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마침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다른 세미나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소상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믹스가 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S&P라든지 다우지수 좀 빠졌고 나스닥은 소폭 오른 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민간 고용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신뢰할 만한 그런 네. 지표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는 소식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관심은 아마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네. 꽤 올랐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건가?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물론 올랐습니다만은 그제 3일 전 이럴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세게 올랐죠. 올랐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끝까지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게 아 이제 8만 전자 이제 안착했다. 네. 그래서 사실은 8만 전자니 7만 전자니 9만 4천 전자니 뭐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가 갑자기. 네. 예. 그리고 외국인이 뭐 엄청 사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네. 어제 그 우리 기관 투자가 외국인이 삼성전자 얼마 샀냐면요. 기관이 무려 2,950억을 샀고요. 네. 외국인은 5,266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네. 네. 그러니까 아 이럴 걸 뭐 이렇게 갖다 팔았어. 답답한 사람들이야. 네. 이렇게 살 걸. 그런 얘기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안 통해. 안 통해? 네. 이렇게 해보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뭐 정신 차리겠지.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엄청 샀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이 순매수를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왔냐.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늘린다라는 뉴스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중국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수가 그렇게 뭐 예상했던 뭐 걱정했던 것만 뭐 무너진다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는다라는 게 근본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국이 지금 어제 말씀드린 MSCI 신흥국 지수 중에 압도적인 1등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야, 중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의 대기업이 뭡니까? IT 기업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텐센트니 뭐 이런데. 예. 아, 저게 좀 불안하네. 아, 못 가죠, 이제는. 아니, 그러면 옆 동네를 보는데 삼성전자는 뗀뗀하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아, 실적이 12조 몇천억 나오고 3분기에 15조 나온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뭐 그런 불안정성 뭐 좀 리스크가 있냐. 없죠. 뭐 이런 측면에서 부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디테일로 보면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죠. 크레딧 스위스. 아, 여기도 뭐 공매도 이런 거 많이 쳤던 데인데. 네. 삼성전자를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6천 원으로 올려 버렸어요. CS가? CS가. 예, 크레딧 스위스. 예, 그래서 CS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네.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면 댓글에서 아, 거긴 비메모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비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부진했던 1월부터 6월까지 부진했던 7월까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벤트와 더불어서 기대했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 네. 그 왜냐하면 TSMC를 따라간다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면서 기대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목을 잡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진통의 기간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온 거고 어쨌든 네. 지난 3거래일 2일부터 4일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5.6%가 올랐어요. 3거래일 동안? 네. 3일 동안. 5.6% 뭐 코스닥의 어떤 회사들은 하루에도 뭐 20% 정도 삼성전자니까 그죠? 네. 5.6%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올랐는데 2.4%니까 사실 2배 이상 코스피를 비트한 거죠. 꽤 오랜만에 일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게 지난 1월 8일에서 11일 사이에 이 무렵에 10.45%가 올랐거든요. 예, 8일부터 10일 엄청 올랐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때 94,000전자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7개월 만에 처음이고 네. 3거래일 동안 아까 어제 산 걸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아마 작년 이후에 단기간에 개인이 제일 많이 판 거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단기간에? 네. 그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리로 샀다는 네네네. 얘기죠. 네. 외국인이 1조 600억을 샀으면 기관은 한 6천 몇백억 샀다는 얘기잖아요. 3일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신규 생산라인 초기 가동 비용이 마무리가 다 됐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비메모리 쪽도 그 괜찮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저점을 찍는 거 아니냐. 근데 네. 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무 실망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말씀드려 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단타를 치려고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대형주의 유혹이라는 게 야, 저 안전한 주식을 야, 저런 무드의 자본 한 10%만 먹어도 어디야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맞는 거지.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위험하다고요? 네. 예, 근데 삼성전자를 사실 때는 예.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예.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고 예. 코스피를 사느니 난 삼성전자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해서 그냥 그 삼성전자의 실적과 영업에 이렇게 라이딩하는 전략을 해야지. 딱 들어가서 딱 물론 얼마나 남들 다 물려 있을 때 내가 딱 7만 8천 원에 들어가서 9만 원에 다 팔고 나올 때 그 쾌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 해보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5.6%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스러우시면 삼성전자의 조금 더 장기적인 그 트렌드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치고 빠지겠다. 이거는 글쎄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크게 뭐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럴 거면 그냥 변동성이 큰 알짜 코스닥 기업을 하는 게 낫죠. 알짜 코스닥. 알려드려? 아, 뭐 있어요?
방송 끝나고 얘기.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채팅창에도 많이 얘기가 좀 오르내리던데, 로빈후드라고 미국의 네. 온라인 증권회사. 거기가 야, 이게 뭐야 이게? 50%가 하루에 50% 올랐어. 50% 화끈한 애들. 네? 아, 그 전날도 뭐 20%인가 올랐던데. 네. 그래도 이제 원래 이제 상장하자마자 상장하는 날 8%가 빠져가지고, 예? 네? 예, 네, 따상도 아니고 이제 뭐 저 첫날에 8% 이상 빠져가지고, 뭐야? 아유 이거 뭐 완전 망신이다 그랬는데, 네. 오, 이거 갑자기 반전이 됐어요. 근데 반전된 계기를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돈나무야. 아, 돈나무 언니가 네. 거기다 좀 많이 캐시우드가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뭐 많이도 안 샀어. 420만 달러.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40억 뭐. 한 50억? 뭐 그 정도죠. 한 50억 정도 샀던 네. 상장지수. 자기가 이제 핀테크 혁신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만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한 거지. 아. 그러니까 아, 로빈후드를 돈나무 언니가 샀네.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돈나무 언니도 많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고생했죠. 고생하고. 근데 어쨌든 로빈후드를 처음으로 신규 편입했다라는 게 이제 촉발을 한 데다가 이 로빈후드라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밈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네. 네. 그렇잖아요. 게임스탑이니 뭐 이런 거 거래. AR 이 사람들이 에이 그럼 이걸 사버리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빈후드가 뭐 하루에 50%씩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요.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채팅방이죠. 거기서 로빈후드의 어떤 언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게 이게 개인 투자들이 다 올린 거죠. 그래서 로빈후드의 미래를 이렇게 이 주가 추이를 보면은 미국 주식 시장의 성격을 난 볼 수 있을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어떤 아니 그게 뭐 로빈후드가 빠질 거다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어떤 미국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자의 어떤 비이성적인 열기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비하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뭐랄까 이런 열기 같은 게 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차분하잖아요. 삼성전자 5.6% 올라서 에이 던져버려 이런 상황도 되고 그리고 우리도 뭐 개별 종목 뭐 예를 들면 저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50%가 올랐다는 뉴스를 전해. 드리게 되네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 420만 달러 아니고 420만 주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420만 달러 맞습니다. 420만 달러. 네, 한 8만 몇 주 정도. 네, 8만 9,620. 그죠? 네, 9만 네. 주 정도 산 거고 네.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420만 주를 샀으면 이거보다 훨씬 올랐을 거예요. 그럼 뭐 금액이 몇십 배 차이 나는 건데.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매체에서 이렇게 활자로 한 거를 딱 내가 정확하게 읽었으면 아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도 몇 번 틀리니까 예? 단독 막 해가지고 하도 틀리니까 뭐 우리 채팅장에서 하면 내가 덜컥 겁이 나. 다시 봐야 되나? 네. 아 이게 또 우리 채팅장 수준이 워낙 또 우리 보시는 분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 아유, 사실은 기사보다 더 잘 맞는 날이 많아요. 네, 그런 건 맞아요.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속보성도 좋고 또 글로벌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방을 이거 해서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 씨. 이거 우리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네? 저거 있잖아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거. 아, 자 하여튼 여러분의 정보력을 꽤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130만 주 난 걸로 나와요? 전체로는 130만 아, 주인가 봐요. 네. 또 답답하네 이거. 하여튼 어제는 그러면 그만이고 아크 핀테크 혁신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렇게 샀는데 그건 한번 저 검증을 해볼게요. 아니면 네. 의향윤 교수님 오시니까 네. 여쭤보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네.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의향윤 교수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